하나님 하나님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요.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오늘 뭐가?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며칠 전에 와이프가 갑자기 열이 나고 두통으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아팠었어요. 네. 저는 아침에 급히 일어나 죽을 끓이고 반찬을 담아서 아내 앞에 두고 밥을 먹는 것을 지켜보고 먹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면서 뒷정리를 하면서 미안해하는 아내를 보면서 아니야 너가 빨리 나와야지 하며 쿨하게 간호를 했습니다. 아유, 맞아요. 미국 가야지. 나와야 미국 가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아팠습니다. 네. 아내는 하루 아팠는데 저는 이틀을 알아두었습니다. 네. 아, 막 목 아프고 막 두통 오고 막 두통이 많이 오니까 코가 막 충혈되고 코가 아니라 눈 막 충혈되고 내가 아픈 이유는 아내를 간호하며 아내의 곁에 있었기 때문에 더 쉽게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아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 그만큼 가까이 있었으니까 아픈 사람 가까이 있다 보면 더 쉽게 감염이 되잖아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닮는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일까요? 제가 아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쉽게 병에 감염된 것처럼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행동을 닮는 것이 아닐까요? 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 친숙하고 예수님하고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부부는 닮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냥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네. 아들이 아버지 닮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그냥 보고 자란 게 자기 아빠가 그거거든요. 집에 어렸을 때는 아빠하고 맨날 같이 있고 막 놀고 그리고 내가 남자니까 아빠 닮고 딸은 엄마 닮고 아닌가? 딸도 아빠 닮아요? 아니잖아. 딸은 엄마 닮잖아요. 엄마 행동 모습 보면서 다 닮아가잖아요. 나의 아내가 아플 때 아프기 때문에 밥을 차려주고 아프기 때문에 간호해 준다면 그냥 아파서 그냥 아프니까 해주는 거야 라면 그냥 병원에 보내주면 됩니다. 그냥 아프면 아프니까 간호해주고 아프니까 약 먹여주고 내가 간호해주는 것보다 병원 가면 더 잘 치료해주고 잘 케어해줘요. 하지만 왜 굳이 간호하며 옆에서 지켜보는 것일까요? 굳이 사랑하기 때문에. 예. 다른 거 없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 옆에서 간호하며 지켜주고 밥을 차려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다녀야 하기 때문에 혹은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삶이 기쁘고 평안해지기 때문이라는 것보다 우리는 그 이유가 더 깊어져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부부 관계처럼 정말 친한 친구 관계처럼 그저 밥 먹을 사람 없어서 친구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심심하니까 친구 만나는 게 아니라 친구가 좋아서 친구랑 함께 있는 게 기쁘기 때문에 그 친구를 더욱더 만나고 싶고 친해지는 거잖아요. 연인 관계라면 그것이 깊어지고 깊어지면 함께 사는 것, 가족의 관계, 부부의 관계까지 가는 것이고요. 교회는 지식처럼 이해되는 곳이 아닌 사랑을 알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처음은 교회 안에서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배우고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키우는 것.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그 사랑을 잘 모르시겠다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주변에서 보고 들으시면서 알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완전한 믿음과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교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네. 흔히 알고 있는 맛집과 같습니다. 우리 흔히 인생의 맛집 하나들 가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아, 여기는 한두 번 생각난다. 가고 싶다. 기억난다. 사모님은 항상 맛집이 집에서 이제 만드셔서 이 맛집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어렸을 때 아, 그 집 진짜 맛있었지. 근데 지금은 사라졌어. 기억나는 맛집 있으신가요? 그 맛집 계속 가고 싶잖아요. 그 맛집 있으면 계속 가고 싶고 보고 싶고 혹은 명소 같은 곳.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 맛들리면 계속해서 가고 싶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고 싶고 더 알고 싶고 깊어지고 싶어요. 그게 아니시라면 아직 그 사랑 제대로 못 먹어본 거예요. 네. 고기도 먹어본 자가 잘 먹어요.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도 잘 알고 그리고 잘 느끼는 사람 옆에서 있어봐야 아 저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 형벌은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되게 많아요. 어떤 십자가 형벌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뭐 이렇다 저렇다 많이 있지만 예수가 십자가형을 받을 때에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성 모독과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며 스스로 이 땅의 왕이라 함으로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듣고 싶지 않은 행동을 하는 예수의 모습, 진리 안에 거하며 거짓을 싫어하는 그의 모습. 예, 예수님은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죽기 전에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잘 보겠습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해야 하는 지혜. 네. 그리고 전쟁에서 적과 나의 차이를 알고 대처하는 자세.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자의 자신의 소유.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바닥에 시멘트 먼저 까는 게 아니라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청사진과 그리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정확한 우리 건축하신 분에 네, 물어보시면 돈 안 들어왔는데 건물 지어주시나요? 안 지어줍니다. 네,
너무나 당연한 이치잖아요. 근데 돈도 안 들어왔는데 자기가 가서 삽으로 땅 파고 있으면 건물이 지어질까요? 지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들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가족을 넘어 나를 포함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이것은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먼저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림 되게 재밌죠? 네. 이것도 AI예요? 네. 이거는 저번 주에 그 뭐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산에 시내산 치니까 나온 네. 지금까지 다 AI였습니다.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를 아는 자들입니다. 네. 예수를 몰랐던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해서 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알고 예수의 기적과 능력을 본 사람들이 예수를 닮기 위해 예수와 같아지기 위해 제자가 되려고 합니다. 예수의 사랑을 알아버린 사람들은 예수를 더 가까이서 함께 있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져라. 이 십자가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그 어떤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야. 이건 내 삶을 시작하는 첫 단추이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고 나의 존재가 가장 빛나는 방법이라고. 예수의 제자 되는 삶은 세상이 보기에 타협하지 않고 고리타분하고 세상을 잘 모르는 삶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의 제자는 거짓되지 않고 진실되며 세상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가장 빛나게 만들고 가치 있는 삶으로 이끄는 삶.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이 걸은 그 주님이 이끄시고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는 가장 좋은 소금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거부하고 세상이 무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우리가 메고 가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내 가족과 그리고 친구와 그리고 나 자신까지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더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결국엔 나도 표현할 때 세상이 우리에게 자신들의 자를 가지고 와서 측량할 때 내가 예수처럼 예수님처럼 살고 있고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의 법 안에서 막 살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 세상은 우리에게 자를 가져올 거예요. 너 고작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자로 우리를 측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법과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어야 하는 십자가는 세상이 원하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네.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를 지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이끄시고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기뻐하는 타협과 쾌락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하루 우리를 이끌어 주실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